내 이름은 김수현이다. 나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다. 부모님은 집안 형편 때문에 부산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와 동생은 학교 문제로 경기도에서 지내고 있다. 고3 수험생인데다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동생까지 보살펴야 하니 솔직히 많이 힘들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이다. 그날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벌써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집은 도시 외곽의 시골 쪽에 있었는데 조금 외지고 어두운 편이다. 난 겨우 버스를 탔고 동네 안쪽까지는 버스가 다니지 않아 정류장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동네 구멍가게로 뛰어들어가서 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난데 지금 비 오니까 우산 가지고 우정상에 앞으로 내려와줘. 어? 나가기 귀찮은데? 야, 그럼 나 비 맞고 가라고? 나도 걸어가고 있을 테니까 빨리 나와. 아, 알았어. 나는 비를 맞으며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내 옆으로 무언가 쓱 지나쳐 갔다. 깜짝 놀라서 옆을 돌아보니 젊은 새댁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빨간 원피스 차림의 그 여자는 고급스럽게 생긴 빨간 우산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 비도 오는데 같이 쓰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자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마음 같아선 거절하고 싶었지만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바람까지 불어서 너무나도 추웠다. 그렇게 나는 여자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고 여자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다. 두 사람이 작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어가는데 서로의 어깨가 전혀 닿질 않는 것이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앞에서 추리닝 차림의 동생이 슬리퍼를 찍찍 끌며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난 반가운 마음에 동생을 불렀다. 야! 김수진! 그런데 나를 본 동생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동생이 내게 빨리 오라는 듯 손짓을 하는 것이다. 나는 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하며 곧장 동생에게로 달려갔다. 미처 고맙다는 말을 할 틈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내 손을 꼭 잡고 뛰기 시작하는 것이다. 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 너 왜 그래? 아, 아까 아줌마한테 인사도 못했는데. 그러고 나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리가 없는 여자의 몸이 허공에 둥둥 떠서는 나와 내 동생을 보며 싸늘하게 웃고 있었다.